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으로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드를 작업한 창에 계속해서 도형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 도중 그리드가 움직일 수 있으니 레이어 패널에 그리드 레이어를 잠궈두고 작업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Create New 레이어를 클릭하여 새 레이어가 추가되었으면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킨 후 레이어 2를 더블 클릭하여 네임을 도형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펜 툴을 이용하여 이 사과 도형을 만들 텐데 나뭇잎들을 제외한 사과 도형은 전체를 일일이 그려낼 필요 없이 반쪽만 그린 후 수평으로 반전시키고 복사하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뷰, 쇼 룰러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R을 눌러 눈금자를 표시하고 왼쪽 눈금자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안내선이 나타나죠? 이 안내선을 작업창의 빈 공간에 가져다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선에 세 그룹 세고 면색만 설정하여 작업하기 위해 툴 패널의 컬러 모드에서 스트로크는 논, 필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펜 툴을 클릭한 후 안내선 위를 시작점으로 클릭하고 왼쪽 위 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여 곡선을 그립니다. 방금 클릭했던 지점을 다시 클릭하여 곡선의 방향선을 없앱니다. 이어서 왼쪽 아래 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곡선을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 안내선 부분까지 클릭하여 곡선을 그립니다. 다시 클릭 지점을 클릭하고 처음 시작한 지점에서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 지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패스 하나로 연결됩니다. 스무스 툴로 곡선의 외곽 라인을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곡선을 다듬어 줍니다. 좌우 대칭되는 도형을 복사하려면 리플렉트 툴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 안내선 위에 반사 기준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Alt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클릭한 후 리플렉트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을 선택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선을 기준으로 도형이 수평 복사되었죠? 뷰, 가이드, 하이드 가이드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선을 없애보고 복사된 도형과의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한쪽 도형을 선택한 다음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여 살짝 옆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Select All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Window Pathfinder 메뉴를 선택한 후 Shape 모드에서 Unit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두 도형이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툴 패널의 컬러 모드에서 P를 클릭하여 C는 0, M은 90, Y는 95, K를 0으로 하여 면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색 설정 시 P를 더블 클릭하여 설정하거나 컬러 패널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나뭇가지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펜 툴을 클릭한 후 사과 도형 윗부분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클릭. 계속해서 왼쪽 위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곡선을 그립니다. 곡선의 방향선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왼쪽 아래를 클릭하여 직선을 그린 후 이어서 시작점을 클릭하면서 드래그하여 이와 같은 곡선을 그려 나뭇가지 형태를 완성합니다. 컬러 모드의 7을 클릭하여 면색을 C35, M55, Y100, K20으로 설정합니다. 작업 도중에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사과 잎사귀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Ellipse Tool을 클릭하고 작업창에 빈 공간에 세로가 긴 타원을 그린 후 Color 모드에서 7을 클릭하여 Color 패널에 CMYK 순서로 숫자 80, 0, 100, 0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툴 패널에서
펜 툴을 길게 클릭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을 클릭하여 타오르 위쪽 포인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됩니다. 타오르의 아래쪽 포인트도 클릭하여 잎사귀 형태의 도형을 만듭니다. Selection 툴을 클릭하여 시계 방향으로 살짝 회전시킨 후펜 툴로 인맥 형태의 도형을 그려넣습니다. 색 구별을 위해서 임의의 면색을 설정하고 다시 Selection 툴을 클릭하여 두 도형을 모두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모드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면 인맥 도형과 잎사귀 도형의 겹쳐진 부분이 삭제됩니다. 잎사귀 도형을 선택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하고 적절한 위치로 배치합니다. Ctrl과 A를 눌러 모든 도형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그룹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사과 도형 아래에 있는 나뭇잎도 만들어야 되므로 펜 툴을 클릭하여 비슷하게 그린 후 면색을 C36,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Selection 툴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살짝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복사된 나뭇잎 도형의 면색은 CMYK 순으로 50, 30, 80, 20을 각각 입력합니다. 이제 그림자 도형을 나뭇잎 도형 뒤로 배열시켜야 되겠죠? 그림자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Object, Arrange, Send Back Word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그림자 도형이 뒤로 배열됩니다. 펜 툴로 간단하게 나뭇잎 도형의 인맥을 그려줄 텐데요. 그러면 선만 필요하고 이면은 없어져야 되므로 툴 패널의 색상 모드에서 칠을 논, 스트로크 색을 C60, M20, Y100, K0으로 각각 설정합니다. 윈도우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의 두께를 시정하고 라운드 캡을 클릭합니다. 두께를 설정할 때 저희 책에서는 12포인트로 수치를 지정해 두었지만 여러분이 작업한 도형의 크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치로 입력하지 마시고 도형의 비율을 보면서 적절한 수치로 두께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인맥 도형은 선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도형의 크기를 조절할 때 선의 속성상 두께에는 변함이 없어 비율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Object Path Outline Stroke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의 속성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Selection 툴을 클릭하여 나뭇잎 도형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면서 나뭇잎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고 Object, Arrange, Send to Back 메뉴를 선택하여 사과 뒤로 배열합니다. 사과의 그림자도 만들어야 되므로 Ellipse 툴을 클릭하고 적절한 위치에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넓적한 타원을 그린 다음에 면색을 CMY는 0으로 입력하고 K를 100으로 설정합니다. 사과 그림자도 Object Arrange Send to Back 메뉴를 선택하여 사과 뒤로 배열하고 투명도를 주기 위해서 Option Bias Opacity를 60%로 설정합니다. 그림자의 크기를 알맞게 조절한 다음 Ctrl과 A를 눌러 모든 도형을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Type Tool을 클릭하여 작업창이 빈 공간을 클릭한 후 껍질째 먹는 친환경 사과를 입력합니다. 단축키 Ctrl과 Enter를 누른 후 Window, Type, 캐릭터 메뉴를 선택하여 고딕체 계열의 글꼴을 찾아 설정합니다. 툴 패널의 색상 모드에서 7을 C70, M0, Y100, K40으로 입력하여 문자의 색을 설정합니다. 사과만 드래그하여 블록으로 지정한 후 색을 C0, M89, Y96, K0으로 변경합니다. 컨트롤과 엔터를 누른 후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하여 문자를 면의 속성으로 변경합니다. 문자를 각각 선택하기 쉽도록 Object, Ungroup 메뉴를 선택하여 그룹을 풀어줍니다.
질제만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의 조절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크기를 줄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 문자들도 각각 선택하여 크기를 줄여주세요. 다음, 컵을 선택하고 랩 툴로 컵 위에 살짝 이동하듯이 드래그하여 형태를 왜곡시킵니다. 나머지 문자도 조금씩 왜곡시키고 셀렉션 툴로 문자들을 각각 선택하여 자간이 좁혀지도록 이동시켜 정리합니다. 이제 문자의 잎사귀 장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만든 사과 도형의 잎사귀 형태와 같기 때문에 복사하여 크기와 색상만 바꿔 사용하면 되겠죠? 디렉트 셀렉션 툴로 사과 도형의 잎사귀를 클릭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크기를 조절하여 배치해두고 아이드로퍼 툴로 4자에 클릭하여 같은 색으로 적용시킵니다. 셀렉션 툴로 잎사귀를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하고 먹과 친자의 문자 위에도 배치합니다. 아이드로퍼 툴을 선택한 후 이번에는 먹자에 클릭하여 같은 색으로 적용시켜 주세요. 엘립스 툴로 과 위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크기가 다른 세 원을 그립니다. 색은 사과와 같은 색으로 변경한 후 셀렉션 툴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점층 도형을 만들기 위해 오른쪽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꺼낸 후 엘리스 툴을 클릭하고 안내선을 기준으로 단축키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선 색을 없애고 면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원을 복사한 다음 단축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크기를 축소시킵니다. 두 원을 모두 선택한 다음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 메뉴를 선택하여 스페이싱을 스페이스파이드 스텝으로 설정하고 7로 입력합니다. 이 원을 각각의 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렌드, 익스팬드 메뉴를 선택한 후 오브젝트 언그룹 메뉴로 그룹을 해제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선택하고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을 버티컬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스로 설정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고 도형 아래 안내선 위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기준점으로 지정한 다음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얼라인을 20도로 지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트랜스폼 얼라인 또는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누르면 이렇게 같은 회전각도와 거리만큼 복사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D를 여러 번 눌러주면 복사가 되겠죠? 이 아래 부분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셀렉션 툴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뒤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나머지 도형을 드래그하여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여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고 적절한 글꼴과 크기로 G를 입력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누른 후 다시 타입 툴을 클릭하여 린을 입력하고 컨트롤과 엔터를 누릅니다. 셀렉션 툴로 G를 선택하여 크기를 키우고 린과 적절히 배치합니다. 드래그하여 문자를 모두 선택한 다음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하여 문자 속성을 면 속성으로 변경시켜 줍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덴트 슬라이더의 왼쪽 색상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컬러 대화 상자에서 오른쪽에 내림 버튼을 클릭하여 CMYK를 선택한 다음 색 입력란에 지정색 C10, M0, Y80, K0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슬라이더의 오른쪽 색상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색 입력란에 지정색 C8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자, 계속해서 슬라이더의 가운데 빈 공간을 클릭하여 색상 아이콘을 추가하고 로케이션을 50%로 설정한 다음 가운데 색상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CMYK를 각각 0으로 설정합니다. 타입툴로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적절한 글꼴과 크기로 F를 입력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누른 후 린 아래로 배치합니다. 문자를 면의 속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한 후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앵글을 마이너스 90도로 입력한 후 왼쪽 색상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C0, M60, Y100, K0으로 오른쪽 색상은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크기와 위치를 다시 한번 비교하여 조절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엘립스 툴을 클릭하여 원을 만들고 면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한 다음 셀렉션 툴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원을 복사합니다. 두 원을 모두 선택하고 윈도우 패스파인더 메뉴를 선택하고 Exclude를 클릭하여 두 도형이 겹치는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 도형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펜 툴을 클릭하여 나뭇잎 도형을 그린 후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다음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제 도형을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형들을 그리드 작업창으로 배치시켜야 됩니다. 셀렉션 툴로 만들어둔 사각도형을 그리드 작업창으로 이동시킨 후 디자인 원고의 그리드를 참고하여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합니다. 나머지 도형들도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시킵니다. 렉탱글 툴을 더블클릭하여 너비를 166, 높이를 246mm로 설정하고 선과 면색을 없애줍니다. 윈도우 얼라인 메뉴를 선택하여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선택한 다음 얼라인 오브젝트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와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작업창 한가운데로 배치한 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